수요일 윈티비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주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4차 부양 수표에 대한 아이디어에 열려있다고 언급했으며 단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제안해 의원들과 함께 두 가지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원과 상원 일부 민주당원들은 네 번째 부양책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 의원 그룹은 정기적인 경기 부양 수표를 요청했습니다. 5월 17일 미 의회 위원회 중 가장 오래된 하우스 웨이스 앤 민스 위원회는 미국인들의 빈곤과 부채 증가를 언급하며 지난 부양 수표가 식량과 공과금, 모기지 지불과 같은 월별 지불금 또는 생필품 구매에 사용됐다며 정기적인 경기 부양 수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 인프라 법안 국면 이후에 부양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벼운 코로나 질병을 앓는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3,900명 이상의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감염으로부터 90% 이상 보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81%의 면역률을 나타낸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에 걸린 사람들은 체내의 바이러스 수가 40% 더 적었고 발열 비율도 58% 낮으며 입원 일수도 이틀 더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 코로나 감염 후 증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1, 4분기 동안 12세에서 17세까지의 코로나 감염 환자들 중 3분의 1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5%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예방접종의 효과와 아직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인들의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고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1단계는 국무부가 미국 국민에 대해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말 한국을 3단계 경보 국가에서 2단계로 낮춘 바 있습니다. 1단계 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유일합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와 폴리네시아를 비롯한 섬나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3단계를 발령했으며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으면 비필수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달 24일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최고 4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셀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 의원 간 인프라 법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설명에서 최근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량을 복원하고 청정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우리나라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피토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화당 측에서 준비한 패키지는 충분히 강력했으며 20명에서 25명의 공화당 의원이 동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바이든은 골포스트를 이리저리 옮기다가 그냥 떠나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대한 회담은 몇 주 이상 진행돼 왔으며 공화당 측은 보육, 간병, 직업훈련과 같은 분야는 인프라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과 카피토의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초당파 그룹의 의원들로 협상 대상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상원 다수당 대표는 초당파 그룹 협상이 성사될 경우 패스트 트랙 예산 통과 절차를 사용해 민주당의 50표만으로 민주당의 인프라 우선순위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백신들, 특히 한때 부작용의 우려로 접종이 중지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재분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수십만 도스의 백신이 조만간 폐기 위기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 질병통제센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올 2월 27일 긴급 승인 이후 3월 초부터 2,140만 도스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배포됐으며 절반 이상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거의 1,100만의 도스가 남아있고 이 백신들은 생산 이후 냉동시 2년, 냉장 온도에서는 최대 3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2021년 첫 일식이 10일 아침 북반구 일부 지역에서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개기일식이 아닌 태양의 일부가 고리 형태로 남는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금환일식이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그린랜드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북동부와 알래스카에서도 이 금환일식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타 미주 지역에서는 태양이 일부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나사는 또 이 일식이 아침 지평선 부근에서 시작하지만 장시간 관찰 시 여전히 실명의 위험이 있다며 특수 안경의 사용을 권했습니다. 이번 일식은 동부 표준 시 5시 40분경 절정에 다다르고 대략 1시간 40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불의 고리 형태는 4분간 관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80%의 일식이 1시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관찰이 가능한 다음 개기일식은 2024년 4월 8일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424만 2,866명, 신규 확진 13,542명, 누적 사망 61만 3,052명, 신규 사망자 수는 401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822만 86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8만 6,262명, 신규 확진 408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997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3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성인 인구의 68%가 첫 백신을 접종했고 51%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 양성 판정률은 1%를, 쿡카운티는 1.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chicagototal.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